왼쪽 길로만 간다. 유물을 잔뜩 모아주지. 하야! 야. 자, 제가 예전에 데모로 플레이를 한번 했었던 페글린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에 데모를 찍고 본편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정식 출시가 되면서 더 많은 스테이지를 플레이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또 다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 유물을 정할 수 있군요. 새로 고침 방패. 재장전을 할 때마다 페그보드를 새로 고침합니다. 가짜 구슬. 재장전을 처음으로 할 때 적이 추가로 받는 차례를 건너뜁니다. 근접 공격을 당할 때 공격을 한 적에게 실명 10의 효과를 입힙니다. 난 새로 고침 방패로 가겠어. 아, 근데 이게 또 설명 없이 그냥 플레이만 하기엔 좀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텐데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이 돌 보이시죠? 이게 저의 무기입니다. 이 돌을 가지고 빠진코처럼 여기에 있는 다른 공들을 건드려서 데미지를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때릴수록 숫자가 올라가죠? 이 데미지가 누적이 돼서 밑으로 떨어졌을 때 여기 타겟팅 되어 있는 적을 때립니다. 폭탄을 없앴기 때문에 전체 데미지 50 한번 주고 제가 터트린 공들에 대한 데미지를 얘한테 입힌 겁니다. 얘는 단구라고 해서 이제 느낌표, 저기 있는 느낌표 있죠? 느낌표가 닿으면 모든 공들이 치명타 공으로 바뀌면서 부술 때마다 데미지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얘는 이제 치명타에 특화되어 있는 공이라서 지금 데미지가 좀 약하... 안 돼! 폭탄을 이용해서 전부 다 죽였군요. 네, 좋습니다. 페그보드를 떠나면 페그보드를 새로 고침합니다. 한환볼 통통 튑니다. 마트러스이구 멀티볼 분열하는 걸로 추가를 하고 미니맵을 보면은 랜덤 이벤트 쪽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이쪽이 왼쪽 길, 오른쪽이 랜덤 이벤트 길, 물음표 쪽. 아니 이런 씨! 큰일 날 뻔했네. 뜬금없이 지옥불이 당신을 망글게 둘러쌉니다. 망글게가 뭔 뜻이야? 얼굴의 중앙에는 두 개의 화염구가 통통 튀며 서로를 쫓으며 돌고 있습니다. 화염구를 잡으면은 체력이 마이너스 10에 화염구 두 개를 넣는데 저는 그냥 공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물이다. 이건 뭐 참지? 왼쪽으로. 슝! 상자는 유물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새로 고친 방패처럼 저에게 이득을 주는 아이템이 들어있습니다. 페그보드에 폭탄이 두 배 더 많이 생성됩니다. 나이스. 여기 가서 싸우죠. 쟤네는 굉장히 강력한 적이지만 확정적으로 유물을 얻을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페그보드라는 거는 이 판을 말합니다. 이거를 공을 한번 건드리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새로 고침을 해줘야 나중에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통통 튀니 한번 팡! 100 데미지! 예! Yeah! 한 방에 녹아버렸죠. 재장전은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소진했을 때 다시 똑같은 목록에 공들이 올라오는 걸 재장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다가오는 적도 보이죠? 여기에는 없어서 제가 폭탄을 던졌을 때 전체 데미지를 주지 못하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턴을 더 기다려야 얘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폭탄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응, 폭탄 건드렸어. 뭐야? 제 HP가 400이네? 마트러시구, 너만 믿는다. 그렇지, 폭탄 3개 파파파! 모든 걸 다 터트려줘! 파파파! 온다, 다가온다, 다가온다. 왜 두 칸씩 움직이고 그러세요? 자, 치명타로 바뀌었죠. 데미지가 굉장히 빠르게 뻥튀기 됩니다. 최대한 많은 공을 건드려야 되는데! 안 돼! 어떡하죠? 조진 것 같은데? 오, 좋다! 잘 튀어. 좋아.
얼은 아까처럼 이렇게 새로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잡겠는데? 그렇지. 자 이제 구슬 업그레이드 마터 3으로 갑시다. 멀티볼이 1에서 하나만 분열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분열합니다. 그리고 유물까지 태그보드에 느낌표가 두 개 더 생깁니다. 체력을 잃을 때 받는 피해를 1 감소시킵니다. 난 이거 일반적으로라면 상자를 바로 가는 게 이득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투를 한 번 더 거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초반이라서 전투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전투를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구슬들도 빠르게 업그레이드하고. 그렇죠. 치명 다. 오케이 한 방. 하야. 잘한다 마트로시고 일 잘하는구만. 하야. Easy. 오케이 마트로시고 최종 업그레이드 레벨 3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총 3번 분열하죠. 아! 이렇게 되면 데미지 2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던지기. 저 두더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가운데 나무가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지금 공격이 안 먹힐 겁니다. 나무를 완전히 부수던가 두더지가 앞으로 왔을 때 때리던가 이렇게 해야겠죠. 와우. 엉. 차. 느낌표. 아야. 아 마트로시구가 지금 나오네. 차늘란가 이거? 와 공 많아 공 많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열일해. 자 폭탄 몇 개? 하야. 와 지겨 부럽다. 나무 처치할 수 있겠는데? 근데 어차피 죽었네요 두더지. 피 18밖에 안 남았었어. 훌륭해. 업그레이드 할 구슬이 없네요. 일반 돌 업그레이드 해주자. 공력학 운석. 새로 고침되지 않는 한 구슬이 3개의 공과 충돌할 때마다 폭발적인 힘으로 튑니다. 동력학으로 갑시다. 오케이 첫 번째 스테이지 클리어. 자, 가봅시다. 아유, 초반부터 아주 열심히 튀네. 우리 애들. 아주 열리래요. 봐봐. 봐봐. 마지막 한 마리. 가자, 마더 쓰이고! 나이스. 무조건 죽죠 상대. 이번 전투에서 패그와 충돌한 수만큼 0.34의 추가 피해를 줍니다. 좋은 구슬이라고 이게? 그래? 뭐 다들 좋다고 하니까 하나 써보자. 바로 보물 있는 곳으로. 거북이 눈. 전투 후 보상으로 받는 구슬이나 유물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당신은 길쭉한 형체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이상하리만큼 매혹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힘을 갈망한 이 작은 베글리나. 최대 체력이 마이너스 50이 되고 특별한 유물을 획득? 솔직히 내가 방송 녹화 중이 아니었으면 도망을 갔을 텐데 마이너스 50 얼마나 좋은 거를 주려고 하기에 최대 체력이 마이너스 50이나 깎일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작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한번 받아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계 주계 5개의 패그와 충돌할 때마다 선택한 적에게서 1의 체력을 빼앗습니다. 아, 체력 흡수가 되는구나 이거. 피가 1000이야. 우리 끝난 것 같은데? 내가 계속 툭툭 건드릴 때마다 피가 1씩 닳고 있어. 제가 HP가 없는 상태였으면 계속 피가 차고 있었겠죠.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 이런 맘마미아 같은 녀석. 가라 마트로 쓰이고 가서 혼내줘. 이야, 이야, 이야. 이거 피가 달 일이 없는데? 뒤적하다구. 다섯 개의 패그와 충돌할 때마다 고문 뒤적이 효과를 적용합니다. 무겁습니다. 터지고. 여덟 개의 패그와 충돌할 때마다 폭탄으로 변환.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로 가볼까? 어? 근데 데미지가 0이네요. 좀 도박이다.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아, 나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쏴버렸다. 안 돼. 아토시가 너만 믿는다! 가서 다 쳐줘! 딜이 계속 늘고 있어. 채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 까비. 와! 미친! 이번에도 뭐 마음에 드는 구슬은 없네요.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자. 레벨 1짜리. 레벨 3의 돌멩이? 레벨 1이 3이 된 거야? 아, 한쪽에 있던, 그니까 다른 한쪽엔 레벨 2, 한쪽엔 레벨 1이었잖아. 레벨 1을 받치면서 다른 한쪽에 있는 돌이 레벨업 됐네. 유물을 선택할 수 있네요. 무겁습니다. 오버플로우. 유물이 아니라 구슬이구나. 어, 나 강해진다고 먹고 싶어. 1위로 가면 확률이 좀 늘어나. 오! 이거 먹어야지. 다읏! 치명 다읏! 아, 근데 치명타가 되면 오히려 데미지가 떨어지는데, 이거? 아! 잠깐만, 데미지 왜 이래요? 가람 맞들었으니까 나에게 HP를 선사해놔. 바로 불피야. 수고. 빠바방! 예! 지금 왔다. 계속 늘려버려. 아, 저거밖에 데미지를 못 넣다니. 오매한 건 너를 믿었건만. 좋아, 치명타. 팍팍 늘려버려 데미지. 좋아, 잘한다. 잘한다, 치명타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끝났다. 수고. 예! Yeah. 이건 다르다고? 치명타 공격이 약하며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건 뭔 말에 넘어가. 페글린의 가방. 무작위로 두 개의 구슬을 대개 추가하고 4번 무작위로 구슬들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모든 페그에 견고 효과를 부여합니다. 3번의 충돌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때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거야? 견고 효과 부여하자. 성 완료. 이제 지하로 갑니다. 무서워, 무서워. 얜 뭐야? 반사하네. 투사체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다시 데미지를 입힐 겁니다. 저한테. 하지만 그딴 거 전혀 두렵지 않고 나는 데미지가 바로 천인데요? 저희 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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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업그레이드 할 거는 지금 강해진다고밖에 없어요. 야, 근데 이게 진짜 좋네. 견고 효과 이거. 사이에 잘만 끼면은 그냥 막 다 뒤지는데? 가운데로 어떻게 던지냐 이거. 아, 어디가 제발. 아, 아이 개새. 됐다, 길 보인다. 아니, 무조건 왼쪽 길 가야 돼. 지금 레이드랑 보물상자
그냥 계속 왼쪽으로 가자. 자, 유물에도 뭐가 나올까? 폭탄이 한 번의 충돌로 폭발합니다. 이 빨간색 폭탄은 같은 폭탄 효과지만 저한테 데미지 3을 입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HP가 계속 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위험합니다. 폭탄 관리 잘 해줘야 돼요. 하지만 다시 풀피가 됐죠? 전혀 문제가 없죠. 전 피읍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세요. 오케이, 수고. 예. 가자, 마트로 쓰이고. 뒤에 있는 애 뒤지게 쳐박고 있는데? 짤 딜로? 끝났네. 수고. 다음에 왼쪽.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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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이냐? 눈 입으자, 요상한 혼합물. 활성화된 얼과 느낌표에도 피해량이 기여가 됩니다. 오른쪽. 당신은 길가에서 폭포를 발견합니다. 폭포 뒤를 보기. 배그본의 알이 두 개 더 생깁니다. 예. 아, 맺어서요? 굿을 제거하기. 돌. 제거. 당신은 어두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거울로 돌멩이 삼 하나를 밀어넣습니다. 공의 간소화가 더 이루어졌군요. 어두워. 뭐야. 어둡지만 넌 끝났어 이 자식아! 나 좀 무서워. 얘들아. 와, 짤딜만 200이 들어갔는데? 와! 느낌표를 활성화하면 패그보드가 새로 고침됩니다. 이걸 기다렸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모든 구슬 복제하기. 무작위의 구슬 하나 복제하기. 무작위의 구슬 하나를 복제해봅시다. 단구를 하필. 가지고 있는 공중에서 제일 쓰레기인 단구를 복사했네요. 뭐야? 광석화된 고블린인가요? 자, 가자. 렛츠고! 와. 아, 근데 폭탄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단단해가지고. 새로 고침을 계속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공이 뜨문뜨문 있어가지고 많이 못 부수고 있어요. 아, 까비. 이거 맞아? 좀 위험한데? 이럴 땐 마트로시구나. 가자! 마트로스이고! 나쁘지 않아. 아! 으악, 나 죽겠다! 헐! 아,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번에도 엔딩 못 보나요? 으야. 태초 마을이야! 후! 하! 충격 흡구. 이번 전투에서 터트린 폭탄마다 플러스 1. 죽어! 퉁! 오케이. 스스로에게 입히는 피해를 이만큼 줄입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30개 맞출 때마다 공으로 바꿉니다. 이제 좀 쓸만한 유물이 나오기 시작했군. 좋아! 이건 이겼다! 어디가 이 개색! 어? 그렇지. 아이 저 아이 개색. 응.
아 어차피 끝났어. 봉. Yeah, baby. 업그레이드. 마트로시구. 자, 나 답세버려. 슝슝. 잠깐. 아. 너. 저 안으로 들어왔다. 지금이야. 미친 듯이 뒤를 넣을 때. 핫! 나 죽냐? 제발 이번에 잡아야 돼. 와, 잡았다. 와. 배그부들을 새로 고침할 때 7%의 확률로 폭탄을 재생하지만 폭탄의 피해력이 마이너스 15가 적용됩니다. 폭탄 데미지 줄이고 폭탄 대량으로 만들어 뽑아볼게요. 마트로 쓰니까! 찻! 일격 필살! 아! 마트로 시구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 이번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게임은 끝났군. 어리석은 것. 아방? 어둠이로군. 저게 얼마나 많이 있는 거야? 괜찮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와, 폭탄. 자, 네가 잠 마들었으이구. 아니, 새로 고침이 은근히 안 돼가지고 지금 공이 생각보다 많이 졸라 많아? 끝났어? 뭐야, 뒤에 있는 애 죽었는데 게임이 안 끝나네? 와, 충격 흡고 딜뻥 되는 거 봐. 폭탄을 하도 많이 터트려가지고 지금 충격 흡구가 개사이가 됐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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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서워. 그만해. 그만 올라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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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패그와 충돌할 때마다 선택한 적이 1의 피해를 입습니다. 이거 가자. 왼쪽 길로만 간다. 유물을 잔뜩 모아주지. 하야! 발사시 무작위의 구멍이 구슬을 패그보드 상단으로 이동시키는 포탈이 됩니다. 호박으로 가야지. 깜짝이야, 또 잣될 뻔했네. 가자. 렛츠고 파티! 자, 시작부터 마트로시가 가자.
와, 마토로 시구가 분열이 안 돼. 야, 새로 고침들 다 어딨어? 에? 아, 오바야! 됐다, 새로 고침. 아, 내 HP가 버텨줄지 모르겠다, 이거. 내 HP가 지금 너무 부족해. 와, 다 빨간색 폭탄이야.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와, 잡았네. 드디어, 드디어 엔딩 봤다. 근데 이게 미완성 게임이라서 뭐가 더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났습니다, 게임이. 허무. 빨리 업데이트 해줘요! 재밌었다. 마치도록 하죠.